안녕하세요. 스타일리시 부부쇼 노트업의 리브 마누어. 네, 그리고 바르셀로나 출신 장결이 선수입니다. 와. 원래 장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네, 한 번만 해볼까요? 장결입니다 이렇게 다시. 리브 마누 장결입니다. 뉴스에서 어떻게 보면 한 해에 걸었던 초특급 게스트 모셔서 네. 축구 기술 동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보여주실 그 혹시 뭐 시그니처 무브 경기장에서 네. 발 보고 이제 수비를 제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대충 들었는데 일명 바르셀로나식 바디 페인팅. 아, 네. 오. 네. 그 뭔가 특유의 바르셀로나식 바디 페인팅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네, 그 메시가 자주 쓰는 그런 느낌인 네.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축구 기술도감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show time! 장결이 선수의 바르셀로나식 바디 페인팅. 주로 어느 지역이나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죠? 뭐, 공격적인 지역에서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기술인데. 아, 공격 지역에서?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이 훈련할 때 이 어깨 너머로 메시가 쓰는 거 많이 보고 따라했다고 그러는데. 아, 네. 네. 그 경기장 이제 깜포누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해서 메시가 제끼는지 정확하게. 아, 옆에서 이제 관찰한 거예요? 아니면은 그 경기 안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깜포누에서. 네. 그러면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?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죠 일단. 오케이. 네. 오. 오. 이거 바르셀로나 게임에서 봤어 나 이거. 방금 바디 페인팅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앞으로 짚고 나간 척 하면서 반대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네요. 바디 페인팅. 너가 이제 최대한 수비 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. 상대가 중심이 무너지는 게 딱 보일 때 이제 치는 거지. 근데 중심이 무너지는 거 보고 아니 안 무너지면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각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드리블을 무조건 빨리 앞으로 치는 것보다는 최대한 수비를 유인하면서 중심이 무너졌을 때 그렇지 그때 딱 밀고 하면은 와 이거 반점 체력이 좀 이제 몸을 빠지면 돼야 된다. 많이 딸려가가지고 사실 이거 몸 쓰는 거 하나로도 너무 공격이 어디로 칠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렇지. 바디 페인팅 하나로만으로도 와 이거 근데 나도 장착하고 싶다 몸에. 일단 거리 두기가 제일 중요해요. 거리 두기. 살짝 이 정도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. 네. 한 2, 3m 정도. 이유가 왜 그렇죠? 이유가 크신 분들이 이렇게 다리 뻗으면 이게 뻗으면 걸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? 두 번째는? 공을 세워두면 안 돼요. 수비가 움직이게끔 봐야 돼요 이걸. 이렇게 최대한 멀리 이렇게 좀 끌어들이네 나를. 수비 쪽으로 안 치시고 계속 수비 먼 쪽으로 가고 계시잖아요. 일부러 그렇게 해서 수비를 따라오게 만드는 게 미끼 아 수비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최대한 이제 거리를 이제 본 다음에 저가 이제 쓰고 싶을 때 한번 페인팅을 딱 붙여. 아 두 번째 포인트는 수비를 당겨라. 내 쪽으로 끌어당겨라. 끌어당겨라. 세 번째는 이제 중심 무너뜨려야 되는데. 중심 무너뜨리기. 이렇게 진짜 갈고처럼 이렇게 딱 몸을 같이 가는 거예요. 한번 주고 바로 이렇게 치면 돼요. 오. 드리블이 무조건 빠르게 친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네. 수비를 어떻게 갖고 노느냐가 좀 중요한 생각하고 바디 페인팅으로는 수비를 무너뜨려 놓고 순간적인 이제 속도 변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속도 변화가 진짜 중요하네. 혹시 그러면 만우가 이제 한번 해보고 거리 네. 선수가 피드백을 좀 줄 수 있나요? 아 형이 이제 네. 해보세요. 네, 제가 네. 한번 해볼게요. 거리 무너뜨리려고 하세요. 근데 이게 연기처럼 하면 안 되고 진짜로 갈 것처럼 해야 돼. 결의 선수가 했을 때는 약간 좀 부드러운 맛이거든? 근데 파워풀한 맛이야. 아 이거 맞나요? 결의 선수 이거 맞아요? 이게 좀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어요. 대충 잘 안 된다는 뜻 같은데. 그럼 점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. 10점 만점에? 6점? 오케이. 템포 조절도 해야 되고 내 거리 안으로 상대의 수비도 끌어들일 줄 알아야 되고 실전에서
많이 써봐야지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되는 게임 같거든요. 확실히 숙련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여러분 실전에서 경험치를 실제로 해봐야지 되는 게임기. 네, 이게 막 페인팅 막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정말 진짜 수비 바디. 오늘 그 장결희 선수와 축구 기술 도가 이름하여 바르셀로나식 바디 페인팅 한번 배워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저도 이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우선 이걸 바로 시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운동장에서 쓰고 싶은 분들은 많이 한 번씩 연습해보면 되게 좋은 기술일 것 같아요. 확실히 몸동작 같은 거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 건지 저는 지금 흉내만 내봤는데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 정말 많은 숙련도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 더운 날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기술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타일리시 풋볼쇼 더투탑 장결희입니다.